입력 2019.02 저명 708 36 OSEN 는 우충원 기자 2. 강인이 스페인 구강컵 4강 1차전에 소집됐다. 발렌시아는 7일 이하.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레알베티스 원정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발렌시아는 8일 레알베티스의 홍구장 이네스타디오 벤이 토비아 마린에서 레알베티스와 스페인 구강컵 4강 1차전 맞대결을 펼친. 발렌시아는 스페인 구강컵 4강 1차전을 위해 20명 위선수를 소집했다. 이강인은 레알베티스와 스페인 구강컵 4강 1차전에 나설 선수로 선발됐다. 이강인과 스페인 구강컵은 인연이 깊다. 올 시즌 발렌시아의 군에 합류한 이강인은 스페인 구강컵을 통해 성인 무대에 데뷔했다. 이강인은 지난달 31일 발렌시아 1군 스쿼드에 정식으로 등록됐다. 바이아 우색수는 기존 2천만 유로 255억 원에서 8천만 유로 1029억 원로 상향 조정됐고 등번호도 16번을 배정받았다. 강인은 지난해 10월 에브로와 스페인 구강컵 32강전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데뷔, 아시아 최초 발렌시아 한군 데뷔 등각 종기록을 깔아치웠다. 또 지난달 30일 열린 헤타페와 스페인 구강컵 8강 2차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당시 이강인은 후반 26분 교체 투입됐지만 두 골에 관여하며 발렌시아의 승리를 이끌었다. 템비아이 rd-golbengiosen.co.kr 사진 Getty Images 무단전재 및재 배포 금지 카피라이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크전문 미디어 OSEN 무단전재 및재 배포